게으름뱅이의 천국. 일이 낚일 때 인생은 즐겁다.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노예이다. 한 게으름뱅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그곳은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맛있는 과일과 음식들, 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비서도 있었다. 늦잠을 자도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었고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는 직장 상사도 없었다. 그 사람은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아, 진작에 죽어서 이곳으로 왔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차츰 세월이 가면서 그는 이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호의호식하는 나날에 점점 살은 찌고 피부는 윤기로 반짝였지만 되풀이되는 일상에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천사에게 부탁을 했다. 심심해서 못 견디겠소. 내가 할 일이 뭐 없을까요? 그러자 천사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그건 곤란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천국이 뭐 이래. 지금 나는 답답해서 몸살이 날 증이란 말이오. 이렇게 지낼 바엔 차라리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러자 천사가 놀란 듯 되물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이곳이 천국인 줄 아셨습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간혹 무의도식의 세계를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가다듬고 삶의 가치를 만끽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다.